일하는 와중에도 내방 어딘가에 모기가 있겠지. 슬레인. 야, 짐 쓰기. 으아! 죽였다. 짐승이인 우연히 칵테일 바에서 배웠는데 소주말고 다른 거 안 드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 남자가 봐도 잘생겼더라는 이유야. 아, 짐승이 소주도 뭔가 소주만 먹을 거면 칵테일 바 왜 갔어? 도갈이다 도갈. 포션 쓸걸. 알고리즘. 무장 변화. 파괴 광선.
좀 거지같네. 잘못 들고 왔다. 짐승 이행님, 요새 나성이 행님이랑 친하신데 껌나성이 형님이라고 안아봐. 껌 알고리즘 서지. 화염 포션 빙하. 빙하는 왜 자꾸 주냐? 쓸모도 없는 거. 냉정한 플러스나 줘봐. 전기 안 나온 거 없다. 기가 막히네. 아니, 필요한 카드 절대 안 넣어. 별 그지 같은 카드만 나와. 슬더슬 몸박 디펙터, 대단 언디펙터, 디펙터, 추월 디펙터. 아다와 마롱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쓰레기 같은 카드만 나오네. 뒤지면 그만이야.
근데 디펙트가 카드 안 먹을 수도 없잖아. 디펙트는 카드 많이 먹어야 되잖아. 진짜 디펙트 개답답하네. 와 미치겠다. 아니 와 저같은 애들은 밸류 빵빵하니까 그냥 카드 보상 마음에 안들면 걸으면서 응 안먹어 하면서 올라가면 되는데 디펙트는 저 맛있는걸 왜 안먹지 하면서 땅에 떨어진거 막 주워먹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가 필요한 카드 안 나오면 뒤지고. 솔직히 하짐승 이름은 개성 남자 같아가지고 조선업하는 거 좀 되지 않냐? 그 차라리 디펙트가 더 멋있는 듯. 짐승이엔 이펙트 약해요. 어떻게 하냐 이걸. 메아리가 있으면 뭐해. 메아리로 두 번 쓸 카드가 없는데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군. 총으로 때리는 중. 내가 혼자서 한다니까 둘이서 냄비네. 치사하게. 디펙트는 언제나 혼자였어. 이 싸움은 디펙트의 승리다.
어떻게 이렇게 카드 카드를 한 장도 안 뽑는 카드만 나오냐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게임이야. 카드를 뽑습니다. 어? 카드를 뽑습니다. 적힌 거 갖고 오라고. 야! 밀집 없는 디펙트보다 어려운 건 드로 없는 디펙트다. 아 뭐 이거 어떻게 하냐. 드로가 없는데 진짜 모르겠네. 슬롯 돌아가는 거 보소. 드디어 마참네. 더 가져와. 냉정함도 가져오고. 뭐? 중반하면서 드로우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? 슬더스가 그렇지 뭐. 슬더스가 그렇긴 한. 800원짜리 게임 그렇지. 진짜 주네. 주는 김에 파워카드도 몇 개 더 가져와. 빨리 나 급함. 아 근데 파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. 아니 이걸 두 번? 병불
홀로그램이 더 있어야 되나? 그 이대로 되지 않았나? 에너자이저가 필요하지 않을까. 힘세고 오래가는 어둠이다. 어둠이? 자. 진짜 어둠이네. 더 많은 드로우, 더 많은 에너지. 아, 알고리즘. 유성 타격? 유성 타격에다가 광기 넣어서 쓸만하지 않나? 드로우도 지금 걷어내게 들어왔으면. 홀로그램 좀 더 있어야겠다. 홀로그램이랑 상점 들릴까? 상점에 룬축전기 있으면 개꿀일 것 같긴 한데. 까비 카드 살까 말까? 카드 사면 손해일 수도 있는데. 저기 엘리트 잡는다 쳐도 카드 손해겠지. 아하오. 대충 드로만 넣어 먹으면 될 것 같은데. 뭐? 오늘 반찬에 밀집 없어? 밥 안 넣어. 대체 매일 밥을 거르고 살아있는 저자는 누구인가? SCP 아니요? 이로리로리로리로린. 어. 아빠는 반찬 투정 안 하고 제일 먹어요. 200만 해주신다면 나가. 공바 보비 필요 없지 않나? 보비 있음 밀집 올라가긴 한데 밀집 필요 없잖아. 난이 필요할지도 몰라. 근데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. 나가는 뱀 모양 괴물이래요. 엉키키키키.
눈도나가 핸드 조졌네. 근데 저 기생충은 대체 뭔 기생충이길래 노후세계 기생하고 살아있음? 뭐 먹고 사냐? 뭐야, 밀집 볶음 해왔네. 엄마 사랑해요. 밀집에 밥 비벼 먹고 디저트도 밀집 먹어야지. 넣어주려고 사온 거 아니야? 오 쉣. 홀로그램 안 잡혔어. 이렇게 많이 맞을 싸움이었나.
됐어. 진짜 쉽지 않네. 역배 게임인가 이게? 야, 이따가 게임일 리가 없지. 안쓰는 컴퓨터 고장난 디펙터 삽니다. 집 가지마 임마. 진짜 걔 너무하다. 이게 어떻게 아 어떻게 덱을 이렇게
이건 서로 영아리 상공 두 번 써야 되나? 빙하 두 번 써야 되나? 빙하 두 번, 상공 두 번이 맞겠다. 어차피 다음 턴에 버퍼 넘겨봤자 다음 턴에 3뎀? 2뎀? 2뎀 막을 건데 버퍼를 그냥 여기서 빼는 게 낫지 않음? 와 헬로월드 대사기 헬로월드 예상이 버퍼특 이거 진짜 안 쓰고 싶네. 헬로월드에 들어갈 거 뻔한 거 아님? 개쓰레기 게임.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?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? 헬로월드 그만 쳐나오라고. 제발. 이 디펙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아, 거의 다 깼는데. 이제 폭풍 쓰고 200딜 200딜 넣으면 되겠네.
어쩜 이렇게 게임이 지독할까?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? 이걸 깨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걸 못 깬 게 신기한 거지. 아니 깰 수밖에 없는 덱인데 이걸 못 깬 게 신기한 거지. 알고리즘 세 장 있는 거 들어볼 때마다 다 빠져. 얼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저 미션 없는 미션인데. 귀신님 저거 깨는 걸 보면 기픽다는 진짜 똥이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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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. 디펙트 답이 없다.